저의 거친 숨소리가 난다는 것은 집이 굉장히 언덕에 있거나 계단을 제일 많이 오른다는 거죠. 일단 여기는 옥탑입니다. 옥탑이고요. 아우, 조명이 이쁘네요. 그죠? 조명이? 아니, 이게. 신축 첫 입주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신축 첫 입주고. 그러니까 뭐 깔끔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위치는 지도에 보시다시피 신대방역하고 구로디터 사이고 한 도보 10분은 예상이 됩니다. 제가 이제 이 핸드폰으로 방을 찍으려고 해요. 카메라는 자꾸 한쪽 이게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핸드폰 영상으로 방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뭐큰 보기엔 다뭐 화면은 다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내일 이렇게 빌트인 쫙돼 있는 방을 찾는 분이 오는데 일단 여기는 옥탑이에요. 옥탑입니다. 옥탑이라 좀 숨은 차지만 여기 보면은 옷장 이렇게 여기는 옷장 하나 두개 반이네요. 옷장이 두개 반. 그래서 사실 원룸은 다 책상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요. 그냥 책상 필요 없고 이렇게 옷장만 있는 곳을 원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데 그런 집이 많지가 않아요. 여기서 이렇게가 2m 70. 2m 75주면 뭐 2m 70으로 저는 2m 60이잖아요. 67? 그러면은 벽까지는 3m 한20 정도 될 겁니다. 3m 20. 그러면은 3m 20에 2m 70이면 뭐 원래는 깔끔한 집 정도면 1000에 40 정도가 적당한데 여기는 신축 첫 입주다 보니까 1000에 현재 50으로 나왔습니다. 1000에 50. 그리고 여기는 옥탑이잖아요. 여기 말고 요거부터 아래층이 있어요. 한 1층에 있는 방은 요것보다 훨씬 작은데 1,050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신축 첫 입주를 제가 잘안 올리는 게 신축 첫 입주만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신축 첫 입주만 원하면 조금 가격은 비싸져요. 조금. 평균, 당연히 그거는 근데 당연하죠. 뭐든지 새 것이 비싸잖아요. 그래서 채광은 불을 지금 다 꺼봐도 굉장히 괜찮죠. 채광은 굉장히 굉장합니다. 앞에 옥탑이다 보니까 앞에 바로 도로도 있고요. 해도 해를 막을 게 없어서 채광은 아주 뛰어난 편입니다. 그래서 신축 첫 입주 1,000에 50입니다. 제가 신축은 잘안 올리는데 옥탑이고 이렇게 이렇게 빌트인 돼 있는 방을 찾는 분이 또 가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